진우빈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떨려요 근데. 어? 너무 떨려. 뭐 떨려? 아, 혼자 못하겠어. 에이, 잘 부탁해요. 일단 비주얼로는 거의 영화 홍보 느낌이에요. 예. 아, 두 분 다 솔로예요, 솔로. 예. 진우빈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거의 팀을 해도 돼요, 진우빈이. 진우빈이. 예, 우리 김진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솔로로 돌아온 새내기 김진우입니다. 아, 우리 또 김진우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예, 솔로 데뷔한 핀입니다. 아, 우리 비니 후배님. 네, 비니. 아, 예. 바로 들어가셨나요? 들어가, 제일 큰 방으로. 아, 제일 큰 방으로. 제일 큰 방으로, 베란다 있고. 일단 발코니 있고. 발코니 있고. 발코니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현빈 씨가 스튜디오 들어올 때 우리 막내 작가, 여진 작가가, 와, 크다. 그치, 그치. 현빈 씨 역시 우리 라디오 그 스튜디오를 와 크다라고 해주세요. 예. 제목이 또또또. 이게 어떤 곡인지, 예, 또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곡 소개 참, 처음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강승윤 씨나 이승훈 씨께서 이제 예, 양대 산맥으로 그렇죠. 곡 소개를 함께 했었는데, 예, 자, 이제.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워하잖아요, 제가. 부끄러워하죠. 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 예. 일단 또또또라는 곡은 이제 흔한 연애? 네, 흔한 연애. 네, 흔한 연애 이제 네. 그런 연애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말들이나 네. 뭐 괜찮아요? 진우 씨, 잠깐만. 네. 심호흡 한 번만 해요. 자, 이제 곡 소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예. 일단 또또또라는 곡은 네. 그 흔한 연애를 하고 있는. 예, 흔한 연애를 통한 이제 흔한 연애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도 있고, 있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던, 아니면 연애를 했던 분들이라면 공감이 갈수 있는 그렇죠. 아주 요즘 듣기 편한 노래죠. 그렇죠. 그렇죠. 아, 됐어요. 아, 나 아, 어떻게 됐어요. 예, 연습을 됐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아니, 이거 이게 울 때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 예. 그리고 이게 그 하나 더 말하자면 응? 팝 장르의 곡입니다. 팝 장르. 오. 그렇죠. 팝의 장르고 누구 얘기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예. 그리고 누구 얘기나 공감이 가능한 또또또. 그렇죠. 여러분 큰 사랑 부탁드릴게요. 또또또.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뭐라는 거야? 부끄러워. 왜요? 두개명왕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두개명왕인가 왜요? 아형 너무 땀나요. 아 지금 저한테 형이라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진우 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이러면 되겠어요. 딘딘, 행주 몇 명이 자꾸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 너무 긴장하게 되면 저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형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혹시 첫 라이브죠? 네. 와. 아, 첫 라이브. 진짜 떨리지, 지금. 아, 그렇죠. 우리 또 진우 씨가 와, 이 양념 하나 정도일지 몰랐어요, 진짜. 예? 이 정도로 떨릴 아,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 이게 훨씬 나아요. 예.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또 개비 방망이. 아우.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아, 생각을 너무 깊게는 하지 마십시오. 예.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바로 실패라는 거. 예. 두분다 너무 생각이 깊은 분들이어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진우 씨가 되게 약해요, 사실.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위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예 송민호 씨한테 혼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인맥을 한번 당했어요. 그냥 말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대답 좀 부탁드리고요. 스피드 질문 시작합니다. 자, 진우 씨. 네. 솔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무대할 때. 네, 자, 비니 씨, 섹시 큐트 청순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컨셉? 섹시. 네, 자, 진우 씨, 내가 가장 터프해질 때는? 무대할 때. 네, 비니 씨, 옷 입을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아이템은? 신발. 네, 자, 진우 씨, 영화를 찍고 싶다고 했는데 함께 찍고 싶은 여자 배우는? 아이유. 네, 자, 비니 씨, 복면가왕에 나간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 서시. 네, 자, 진우 씨, 소주 대 맥주? 소주. 네, 자, 비니 씨, 소주 대 맥주? 소주. 네, 진우 씨, 20대 마지막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영화 찍기. 네, 자, 비니 씨.
자, 하루 세 끼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면 어떤 음식? 삼시세끼 나가고 싶어요. 아, 아니 아니. 하루 세 끼에 같은 아, 음식을 네.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 밥. 네, 자, 진우 씨 데뷔하고 나서 아버지께 드린 가장 감동적인 말은? 사랑해. 네, 자, 비니 씨 요즘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검색해 보는 것은? 권현빈. 네, 자, 진우 씨 화보 찍을 때 자신 있는 포즈는? 가만히 있기. 네, 자, 비니 씨 나의 롤모델? 진우 형. 자, 13개. 어세. 성공. 아, 알았어. 딱이다. 따따따따. 너무 야. 맞겠다. 아이유 선배님. 네. 저도 한번 음악 주... 음악 말고 음악 말고 예. 예. 연기로. 연기로도 그렇고. 네네. 사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예.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팬이네. 아, 팬이네. 팬이야, 팬. 아, 성덕 되려고. 예, 팬이네. 옛 노래를 듣다 보니 듣다 보니까 서시 그리고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성우 맞아. 씨 목소리가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신성우 그리고 안에 약간 임재범 씨의 그 이소리가 좀 있어요. 락발에 적합하다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십니까? 한 소절만? 네. 네, 5, 6, 7, 8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됐어! 오, 오 됐어! 소명방 연락주세요. 예, 이 정도면은 연락주세요. 예, 오,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오. 이 정도면 한번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정화의 광고 김신영. 김진우. 권현빈이었습니다. 생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땡큐. 아, 고생하셨습니다. 긴장 안 해도 되지? 아, 그래. 아, 긴장 안 해도 돼. 아 이거 우리 시그니처 있거든 안 붙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파이팅,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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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전화를 걸어 또또또난 내게 문자를 보내.